이색이 주모예요. 오늘은 제가 선풍기로 솜사탕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어떻게 솜사탕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보시죠. 먼저 선풍기를 분리해 줄게요. 아,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네. 돌아버리겠네. 자, 이제 드라이버를 가져왔어요. 이제 진짜 선풍기를 분리해 볼게요. 선풍기를 날개를 분리를 해 줄게요. 박스에 동그랗게 표시를 해 주고요. 이 상태로 잘라 주겠습니다. 잘라. 이렇게. 자. 완성됐습니다. 여기에 알루미늄 캔 뚜껑을 모터 위에다가 달아줄 거예요. 아씨, 왜 안 되는 거죠? 분명히 과학적 이론으로는 될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입니다. 왜 안 될까요? 그냥 결국엔 솜사탕 기계를 하나 사는 게 낫겠죠? 선풍기로 솜사탕 만들기 실패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왜 실패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병뚜껑 크기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큰 병뚜껑 대신에 작은 병뚜껑을 한번 이용을 해볼 거고요. 이 작은 병뚜껑에 이 작은 병뚜껑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설탕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선풍기의 회전력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서 회전력이 조금 느린 이 전동 드릴을 이용해서 한번 솜사탕 기계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지금 보시죠. 윗면이 뚫려있는 상자를 그리고 다시 돌아온 선풍기.
뭐 일도 안 생겼어. 와, 씨, 이거 완전 망가졌을 것 같은데. 왜 찍어, 이거를? 조용히 좀 해보시겠니?